여기 어디냐? 여기 우리 동네. 여기가 타산님네 동네 용산입니다. 용산에 저희가 왜 왔습니까? 레트로 오락실이 있는데 오늘 도레미, 신메, 타샤 세 명이 힘대결을 하러 왔습니다. 힘대결이라고 하면 또 웃기네. 저희 노매드도 웃는다. 야, 노매드가 비웃는데 노매드가. 저는 솔직히 좀 궁금한 게 신메님이 네. 평소에 다 이기면 될 때가 그랬거든요. 맞아. 근데 저는 도레미 팀장님이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. 야, 이 덩어리 차이가 지금 어? 야야야 너 좀 놀았냐 수원에서? 네 집에서 많이 놀았어요. 박구석 파이터예요. 오늘 여기에 오락실이 콤콤 오락실 거기 오락실에 태산이 전화를 했어요. 네 안녕하세요. 저 여기 브이로그 찍는 블로그인데요. 혹시 거기 촬영해도 되나요? 안돼요. 네 알겠습니다. 왜 다시 냈어? 팀장님이 근데 어디서 촬영하러 가시는 거예요?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저희 구청관들이 있는데요? 그랬더니 저 알아요. 아, 그렇게 하는 거 없죠? 라고 하시고 아, 진짜요? 예. 주장 아닙니까?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. 타샤 용산 불고 신민님 행동동 작전지 도레미는 수원 수원 뭐냐 그랬죠? 그리고 여기 또 평양 드루이드 평양 드루이드 노매드도 며칠 된지 한번 봐야죠. 네. 가서 한번 찍어봅시다. 네. 뽀뽀뽀. 네. 사실 오늘 허치머치 네. 내기 하러 왔는데 응. 오늘 몇 등 할 것 같아요? 3등이라고 하지 말고 동메달. 펀치머신 치러 왔는데 네. 저한테 이길 자신 있으시다고? 아 당연히 이기죠. 평소에 신메님이 사무실에서 둥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만만해 보여요. 아 이거 지금 샥샥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청양의 주먹 할 말 없어? 없어요. 아무도 없어. 아무도 없어. 어 여기 딱 있네. 어 여기 있다. 바로 있어. 바로 있어. 예. 뒤에 신메님 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. 어? 야 이거 뭐야 용산 나약해. 700점 뭐야 나약해. 용산 무시하지 마. 그리고 여기 인형 뽑기 기계도 있고요. 뭐야? 여기 귀여워. 어 미니언즈. 이거 내가 자주 듣던 소리가 나는데? 우와. 어 이거 옛날 모글모글이다. 또또또또또또또또 인형 뽑기가 좀 많네. 그러네요. 지금 근데 오락실이 되게 아담하긴 하다. 보면은 옛날 레트로 게임기가 한 8대 있고 나머지 뭐 인형 뽑기들 한 4개 정도 5개 정도 있고 나머지 펀치 기계랑 와 노래방. 옛날 우리 동네 오락실 이만했어요. 사격 게임. 어 이거 뭐야? 오 사장님 이거 총기 견착 좀 하죠. 도레미님 좀 잘합니다. 오 형님 오 아무튼 한번 이제 해봅시다. 요 놈이에요 요 놈 오늘 주인공? 어 얘 안 해봤어? 난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. 얘 만져본 적도 없어요. 만져봐. 어 좋아 좋아 첫 경험. 이거 안 돼요.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게요. 연습으로 한번 치해보자. 위도 벗어야지.
니들이 접수한 게 아니라 내가 접수했잖아. 아니 우린 한 팀이잖아요. 그러니까 스파이럴 캐치가 지금 999점을 접수했습니다. 그치 그치 우린 한 팀. 접수 완료. 완료. 우리가 용산 짱이야. 스파이럴 캐치가 용산 짱이야. 더 비지 마. 아 용산 약하다. 스파이럴 캐치가 용산을 정복했습니다. 스파이럴 캐치가 정복한 거지. 촬영을 좀 해주시게. 콩콩 오락시 대표님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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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금 펀치머신 치고 나와봤는데 어때요? 저는 좀 더 세게 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약해도 너무 약했어요. 부르미한테 안 끼고 잘 그냥 조용히 살래요. 제가 언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혜민님 말 잘 들어야지. 부르미님 네. 펀치 치고 나오셨는데 생각처럼 안 된다면 오늘 컨디션 안 좋으세요? 평소에 제가 그걸 안 쳐봤어요. 나중에 처음 치는 거다 보니까 다음에 하잖아요? 그러면은 앞자리 숫자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 펀치기의 맥이 한번 해봤고요. 댓글 재밌는 거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새로운 미션 한번 해볼게요. 날도 많이 풀렸겠다. 이 밖에 나가서 공원에서 열심히 뛰면서 해보는 컨텐츠 한번 많이 진행해보려고 해요. 많이 적어주세요. 많이 아이디어 내주세요. 슬슬 몸을 움직여보자고. 네 여러분 오늘 방송도 즐거우셨다면 시작!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